안녕하세요. 스포츠 시설 세무의 모든 것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직원을 고용했을 때 처리해야 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원 급여 처리, 세무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너나 강사님들의 소득을 지급할 경우 세법에서는 세 가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소득이고 일용 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게 되고 일용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용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나머지 하나의 경우는 프리랜서나 뭐 강사님들을 고용하는 경우에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자의 경우 급여신고 방법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이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과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에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일용 근로자의 급여신고 방법입니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산식에 의해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1급여액에서 1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서 거기에서 세율로 6%를 곱하고 이 금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 지급 명세서는 1년에 4번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제출하게 되는데 1분기의 경우에는 4월 말일까지, 2분기는 7월 말일까지, 3분기는 10월 말일까지, 4분기는 다음에 2월 말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4분기의 경우 1월 말일이 아닌 2월 말일까지입니다. 강사나 트레이너를 고용했을 경우 가끔 이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지급 금액의 3.3%를 원천 징수하여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지급 명세서도 같이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1년 동안 지급한 금액을 다음에 3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급여 신고를 하셔야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이런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법적 제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포츠시설 세무의 모든 것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